예, 오늘 부산일보 2024년도 7월 21일자 기사네요. 예, 장마에 상추 등 채소 과체류 줄인상 밥상 물가 우려라는 기사입니다. 상추 56%, 깻잎 11.6%, 시금치 18.2% 올라. 침수로 공급량 줄어. 충남 수박 재배산지 60% 이상 침수. 수박 대란 재현 우려도. 농식품부 피해 규모 크지 않아. 수급 영향 제한적 공급 회복 총력.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장마철 침수 피해로 상추 등 채소와 제철 과일 가격이 일제히 오르면서 밥상 물가인 불안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농가와 유통가에서 폭우 폭염이 반복되는 장마가 끝나면 일조량 부족, 병해충 확산, 생육 부진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본격적으로 뛸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농산물 공급량이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밥상 물가 상승을 조기에 차단할 방침이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적상치 적상추 소매가격은 100g에 2,107원으로 일주일 만에 56.3% 치솟았다. 한달 전에 891원보다 136.4% 비싸고 1년 전보다 16.5% 높은 수준이다. 적상추와 함께 대표적인 쌈채소인 깻잎도 100g에 2,550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17.3% 올랐다. 1년 전보다 11.7%, 평년보다 31.6% 각각 오른 수준이다. 우리 집에는 깻잎도 많은데. 농산식품부 관계자는 상추는 서울 가락시장 반입량의 절반 이상을 재배하는 충남, 논산, 전북, 익산에 침수가 발생하면서 이달 출하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깻잎 가격도 가락시장 공급량의 절반을 생산한 충남 금산 지역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올랐다고 말했다. 시금치는 100g에서 1,675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17.5% 상승했다. 시금치는 평년보다 53.5% 오른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 풋고추는 100g에 1,508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12.3%, 1년 전보다 27.3% 각각 상승했다. 배추 한 포기당 5,092원으로 열무는 1kg가 4,404원, 1년 전보다 각각 24%, 22.3% 올랐다. 과채류 가격도 상승세다. 수박은 1개 21,736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3.5%, 평년보다 7.5% 올랐다. 참외 10개에 15,241원, 일주일 전보다 13.9% 올랐고, 평년보다 5.6% 비싸다. 토마토는 1kg에 4,799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2.5%, 평년보다 14.1% 올랐다. 다 올랐네요. 우리 밭이 지천인데, 참. 특히 지난주부터 내린 많은 비로 전국 수박 하우스 물량의 70% 안팎을 차지하는 충남 논산 부여 수박 재배지의 60 내지 70% 이상이 침수 피해를 보면서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는 수박 수급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달 들어 대형마트에서는 수박의 비파괴 당도 검사 통과율이 40에서 50% 수준에 머물러 정산품 확보에 비상이 걸린 데다 소비자의 반품 할부도 크게 늘었다. 늘어진 장마와 잦은 폭우에 따른 작황 악화로 생산 물량이 줄어 통당 가격이 4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치솟는 지난해 수박 대란이 재현될 우려도 제기된다. 수박이 4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오른대요. 문제는 이 같은 이상 기후로 밥상 물가가 자극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장마철 잦은 호우는 생육 여건 악화, 병충해, 출하 작업 부진 등의 원인이라며 산지 출하가 불안전해지고 공급이 급감하면 가격이 올라 밥상 물가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장마 영향으로 병충해가 발생하면 과일 가격이 오를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선 장마철 농산물 가격 오름세가 밥상 물가에 영향을 줄 만큼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승희 한국개발원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상 기후로 특정 품목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해 체감 물가에는 영향을 줄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근원 물가에 주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채소류 경우 이달 호우로 깻잎 재배 면적 9%, 100헥타르이 참외 5%, 258헥타르, 상추 5%, 137헥타르, 수박 2%, 192헥타르가 침수됐으나 피해 규모는 크지 않아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체 전선의 영향이 계속되고 있고 장마 후 고온이 지속될 경우 채소류 생산이 급격히 저하되는 만큼 농식품부는 매일 회의를 열어 농작물 품목별 주산지 피해 상황과
먹고객 병해충 방제, 농가 현지 기술 지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정치 코멘트는 장마철이면 상추나 야채나 야채가 덥고 습해서 녹아버려요. 농사를 지어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기촌 후에 장마철 채소가 부족해진 걸 감안해서 겨울 배추를 봄까지 노지에 두었다가 봄김장을 한번더 해서 장마철 김치거리 올라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가을에 저기 그 김장할 때 11월쯤 저기 여기는 따뜻하니까 12월에 김장하죠. 남쪽이니까. 가을 김장을 한번 하고 그 노지에 그대로 배추를 둬도 얼지 않으니까 봄에 김장을 한번 더 해서 장마철에 이렇게 채소가 녹아버리고 이런 데 대비해서 봄 김장을 한번 더 해놔요. 그래서 저기 김치거리가 올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상추 깻잎은 화분에 심어둔 게더 용긴합니다. 밭에 있는 채소보다는 화분에 심은 작물이 더 나아요. 장마철 수송이나 현지 농장의 침수나 농작물의 성장에 나쁜 습하고 더운 날씨가 채소값을 올리고 곤충의 수정을 방해한다고 봅니다. 채소값이 오르면 다른 작물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하죠. 꼭뭐 상추만 먹을 필요 없어요. 좀더 값이 싼 다른 채소를 갖다가 선택해서 먹는 게 좋죠.